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1회 필답형 가스기사 실기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 지름이 400mm. 아, 이거는 전반기 때 바로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아, 전반기가 아니라 2018년도 후반기 때, 3회 때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가 똑같죠? 그렇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벽 안에 작용하고 있는 응력을 1번에 응력을 시그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그마는 어떻게 계산한다 했습니까? L분의 역률 엡실론 곱하기 델타 L 값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델타 L 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L에다가 곱하기 알파 선팽창 계수 곱하기 델타 T.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L 값은 20m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알파 값이라고 하면 1.2 곱하기, 그죠? 1.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도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곱하기 대갈로 열고, 그죠? 대갈로 열고 온도 차가 40 마이너스, 그죠? 40 마이너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10 가로 닫고 도시, 이와 같은 도시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 메달을 여기에서 센치의 제곱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달을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달을 바꿀 필요가 없죠. 그죠?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메달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죠?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얼마 메달. 엡실론은 역률이 되기 때문에 2.1 곱하기 10의 5승 킬로그램 폴스 퍼 제곱센치.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늘어난 길이 델타 L 값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얼마 우리가 메다 계산된 값이 나오겠죠. 길이가 20m, 그죠? 20m 그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이렇게 해답을 여러분들께서 도출하실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용기 종류별 부속품 기호를 각각 설명하시오. AG, 아세틸렌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의 부속품. LG, 액화석유 가스 이외의 액화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의 부속품. 그다음 LT, 초저온 및 저온 용기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의 부속품.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용기 부속품 기호에 대한 내용도 AG, LG, LT, LPG, 그죠? PG, 이와 같은 내용들로 쭉 나오는데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표준 상태 0도씨 일기압에서 암모니아 가스의 비체적이, 암모니아 가스 비체적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비체적 단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다가 세제곱미터. 암모니아는 NH3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17킬로그램, 이거는 모든 물질 일몰은 그 부피가 22.4 세제곱미터. 킬로그램일 때 단위가 세제곱미터.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2.4라고 하는 의미가 표준 상태 하에서 최적이 22.4가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32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단위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 점수를 주려고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그죠?